안녕하세요. 마더톡 순수학 대표 강사 최이남 선생님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2020년 산업혁명 12번 문제인데요.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문제죠.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11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요런 상황.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을 만족하는 정수회. 3이라고 하지 말까? 헷갈리니까 4로 갈까요? 네, 예시를 들을게요, 쌤이. 얘를 만족하는 정수회 x, y, z의 순서쌍인데 그냥 정수가 아니라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음이 아닌 정수회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 상황은 우리가 좀 개념이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죠. 이게 뭐예요? 음이 아닌 정수회라는 얘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얘기는 우리가 4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고 있는 거예요? 네 개를 뽑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 너두 번, 얘한 번, 한번 선택을 했어. 그 얘기는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뽑은 거죠. 하지만 그때 이제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순서상의 해로 생각을 한다면 X가 두번 선택했으니까 2, Y가 1, Z가 1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요 개념이 바로 중복조합의 개념이었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라는 상황이 나왔어. 그쵸? 그 얘기는요, 범위를 한번 세팅을 해보시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음이 아닌 정수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0이라는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얘를 1을 넘겨버려. 0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얘도 1 넘겨버리세요. 0. 그 다음에 Z도 1 넘겨버리면 0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X 프라임, 그 다음에 얘를 Y 프라임, 얘를 Z 프라임. 이렇게 주시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우리가 아까 원했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 자체를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생각인데 X 프라임을 X 마이너스 1로 주는 순간 X는 얼마예요? X는 실제로 X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아, 그래서 얘가 X 프라임 더하기 1. 그다음에 Y도 마찬가지죠. y는 y 프라임 더하기 1, 그 다음에 z도 마찬가지죠. 얘도 z 프라임 더하기 1, w 어디 갔어? w도 마찬가지겠죠. w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w 프라임이라고 준다면 w도 똑같이 w 프라임 1, 얘가 11을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 걔가 1, 1, 1, 1, 4 빠지면 7,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아까 원했던 상황, 얘네들이 다뭐 이상이다? 0 이상인 정수회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복 조합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을 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4개의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선택한다. 4H7 해서, 계산 어떻게 해요? 4 플러스 7 마이너스 1, C7, 이렇게 갈 거니까요. 10, C7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우리가 10, C3으로 계산해 주는 게 편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7, 9, 8, 그 다음에 나누기 3, 2,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2, 5, 10, 3, 4, 아, 3, 4 아니죠. 2, 4, 8, 그 다음에 3, 3, 9 되는 거니까 정답이 이제 120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쌤이 지금 개념을 다 처음부터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바로 갈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자연수 x, y, z, w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얘네들의 범위가 다1 이상이 될 거니까 0을 기준으로 만들려면 1을 다 빼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4가 빠진 거니까 바로 여기가 7. 그래서 4, 2, 7, 7 단번에 가실 수도 있어야겠습니다.